저희도 놀랐어요. 아, 아니,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. 독립의 원조, 독립의 대선배. 네. 진짜 나 혼자 사는 남자, 전현무! 예. 전지적으로 참견이나 하시지, 왜? 아, 참견한다. 여기까지. 이제 그, 사실, MC 오래 하다 보면, 저렇게 관심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오늘 그날이구나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안 봐요, MC야. 그쵸, 그쵸. 그쵸, 맞아, 맞아. 게스트를 해야 봐줘. 맞아. 전창시사도 전현명이 귀뚱으로도 안 듣거든. 귀뚱으로도 안 듣고, 영장 하나 쳐다보지도 않아. 나는 이제. 오케이. 주목을 좀 오랜만에. 오케이. 그러면은, 우리 독립만세 나왔으니까 주목받을 질문 하나 할게요. 오케이. 독립은 고수잖아요. 몇 년 차죠? 제가 9년 됐어요. 야, 9년이면 뭐 이제는. 저거 뭐 산전수전, 뭐 어려움, 즐거움 다 겪었다. 어려움, 즐거움. 아, 여러분들 보면서 귀엽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왜? 특별히 인상이 깊었던 독립원은? 전 찬혁 씨가 너무 좋아요. 왜요? 왜? 저는 이제 그 진입병부터 이제 제가 입덕을 하게 됐는데 원래 음악은 너무 좋아했고 근데 이 둘의 케미가 저는 이제 혼자거든요. 외아들이. 그치. 그래서 이제 뭐 형제자매를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한 번도 없는데 형제 둘 보면서 여동생 한 명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아 진짜? 처음 했어. 아 둘을 아, 보면서요? 오, 오. 특이한데? 둘을 보면서요? 네, 현실 남매 케미가 남들이 보면 뭐 아, 왜 저렇게 안 친해 이럴 텐데 너무 그게 살갑고 내가 봤을 때 둘이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안 보신 것 같은데요? 아니 속 깊은 게 있어. 오히려 막 살가운 막 더 여동생보다는 더 여동생보다는 무심한 것 같다. 저 좋아 나는 저런 여동생 있으면 나한테 막 막말도 하고 막말 네. 내가 해줄게. 여동생 같잖아. 머리결도 곱고 머리도 오늘 여 에스더 누님처럼 말하는